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이록이라는 설렁탕 집에 가봤는데요. 식당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식당 주변에 100년이라는 글씨가 많이 보였습니다. 안이록 본점이라는 간판도 찍어봤습니다. 100년 된 가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부터 시작하여 4대를 이어가는 100년 전통 안이록이라고 써있네요. 대표 메뉴인 안성맞춤 우탕은 다음에 먹기로 하고 설렁탕을 주문합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 삶은 면, 아삭이고추와 양파, 고추장이 나왔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세팅해 줍니다. 설렁탕이 나오기 전 주변 모습을 살짝 찍어봤는데요. D자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 천장은 나중에 막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국물은 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고, 살코기와 소머리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소금을 1차로 투입합니다. 후추도 넣어줍니다. 잘 섞은 다음 맛을 봤는데 싱거워서 소금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제야 싱거운 듯 간이 좀 맞습니다. 고기는 잡내 없이 담백했고 국물은 깔끔했습니다. 삶은 면이 있었는데 뒤늦게 넣어줍니다. 깍두기는 적당히 시큼하게 잘 익었습니다. 양파도 고추장에 찍어서 한 입, 아삭이 고추도 고추장에 찍어서 한 입, 배추김치도 적당히 익은 상태로 맛이 좋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